전 세계적으로 LNG 추진 선박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LNG 추진 선박은 150척 정도고요. 그 다음 신규로 발주가 확정된 선박이 138척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139척 정도가 되어서 2024년까지 최대 한 427척 정도가 LNG 추진 선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나 북해 지역, 북유럽 지역에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LNG 추진 선박이 보급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인프라에 있어서도 차질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은 67개 항만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럽하고 노르웨이 지역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26개 항만이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착실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내용들을 보면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선박에 LNG를 충전하는 설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U의 경우에는 그 회원국에서 최소 1개 이상의 LNG 벙커링 항구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LNG 벙커링 인프라가 갖춘 항구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시는 2025년까지, 내륙항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최소한 LNG 선박 충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경우도 2027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두 개의 회사에 벙커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한 상황도 있고 이들 사업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공제라든가 항만 이용료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요코하마 항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2016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유 항유를 쓰는 경우하고 스크럽을 설치한 고유 항유를 쓰는 경우하고 LNG를 여주로 쓰는 경우 세 가지 대안의 경우에 이 각각의 선박 건조비, 그 다음 연료비, 그 다음 고정 운영비, 그 다음에 연간 총 합계되는 그 충전하는 데 드는 비용, 물류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LNG 선박이 이 물적으로 좀 처리하기가 편리한 유류에 비해서는 선박 건조비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선박의 공간을 연료 저장 탱크의 공간 부분 문제 때문에 적재량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비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까지 그 LNG 그 선박 자체의 운영 실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유지 부분에서 약간의 비용이 조금 석유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벙커 선박 등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설비를 여하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요 창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향후에 이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좀 필요한 게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과거의 친환경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조달 환경 조성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돼야 될 부분이고 국가 간의 협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발전을 위해서 연간 산업 R&D 지원 및 인력 양성이 꼭 뒷받침이 돼야지 지속 가능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유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또는 교통이나 수송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가 보기엔 다분히 전략적인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리퍼런스라고 하는 이것은 법은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침 뭐 그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수준은 아니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파일럿이 완성되면 그 평가 이후에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외로 내항이나 뭐 운하 같은데 예 일찌감치 LNG 벙커링을 적용을 했고 관련 지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법률, 뭐 우리처럼 법률 시행의 신규치의 3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들을 좀 더 빨리 일찌감치해서 자기 내항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의된 도시가스 사업법의 핵심은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 영역과는 구분된 LNG 벙커링 영역을 따로 설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에서 천연가스 수입업자 그리고 도매사업자 뭐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 이루어진 이 유통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영역으로 LNG 벙커링이라는 영역을 두었고 거기에 새로운 업을 신설해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라는 업을 신설을 해서 이 사업자가 직접 수입을 하거나 또는 도매사업자로부터 물량을 받거나 또는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로부터 받거나 한 세 가지만 목을 통해서 선박에게 직접 선박열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도 현행법상으로도 선박에 천연가스 공급이 부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통상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에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가스 도매 사업자나 도시가스 충전 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제 선박에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LNG 벙커링 영역 쪽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업종을 좀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존의 가스 도매 사업자가 도시가스 이 영역에서 선박에 제공할 수 있었던 그런 법규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이번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LNG 벙커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초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역에 손을 안 대고 별도의 사업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은 아니고 지침으로 몇 가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기술 기준, 설비 기준,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 지침 수준에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LNG 벙커링 사업을 했을 때 기존의 유류가 아닌 천연가스가 주입되고 공급됐을 때의 그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회사 안전법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또 육상에 있을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 LNG 벙커링 사업 초기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그 공급체계를 통해서 낮은 공급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그 벙커링 그 시장 자체가 유럽, 싱가포르, 그다음에 동북아 미주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동북아 시장에서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모두가 LNG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3개국의 경쟁력의 관건은 원료비보다는 공급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 그 LNG 벙커링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발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낮은 공급비에 따른 공급비 경쟁력 강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패러다임 변경을 위해서 LNG 추진기사는 발주가 되고 있지만 LNG 추진기사와 LNG 벙커링 사업은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누가 먼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초기에 이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도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NG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선사는 지금 연안선 5만톤짜리 선박이 다니지만 탱크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벙커링 선박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항공사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 일단은 우선 그 항만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비들을 그 LNG 그 종유를 쓰는 것을 LNG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50% 그 개조 비용을 대고 업체에서 50%를 대여해서 현재 그것은 이제 그 야근에 우선 부근해서 움직이는 장비들이 그 개조 작업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